안녕하세요. 하루에 딱한 코드만. 네, 오늘은 A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A마이너. 하기 전에 복습으로 우리 기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기타는 여섯 줄이죠. 그 다음에 줄마다 번호가 있어서 맨 밑에 가장 가는 줄이 1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줄이 가장 두껍죠. 그 다음에 6번 줄부터 각 줄마다 이런 것들을 프렛이라 그러는데, 이 프렛을 누르지 않은, 아무것도 손을 안댄 개방현이라고 합니다. 개방현. 영어로는 오픈 스트링에서 각 줄에 개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위에서부터 쳐나가면 미, 라, 레, 솔, 시, 미가 됩니다. 그래서 미라레 솔시미, 미라레 솔시미 위에서부터 6번 줄부터 미라레 솔시미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렛도 번호가 있어서 첫 번째가 1번 프렛, 2번 프렛, 3번 프렛 이렇게 쭉 나가고요. 여기에 보기 좋게 이제 점이 찍혀 있는데요. 3번 프렛, 5번 프렛, 7번 프렛, 9번 프렛. 그 다음에 여기 12번 프렛에는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는데요. 왜냐하면 글로 한 옥타브가 돼서 다시 같은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번 줄을 개방현도 미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프렛을 눌러도 한 옥타브 위에 미가 됩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A마이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A마이너는 이렇게 잡고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잡느냐. 자. 검지가 2번 줄에 1번 프렛, 그쵸? 그 다음에 약지가 3번 줄에 2번 프렛, 그 다음에 중지가 4번 줄에 2번 프렛. 자, 그 다음에 A는 A나 A마이너나 A7이나 A든 다 라, A가 베이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미라레 솔시미 5번 줄이 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줄부터 연주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A마이너 소리고요. 저는 5번 줄부터 연주하고 있습니다. 5번 줄부터. 자, 그런데 기타는 뭐라고요? 이렇게 코드를 한번 잡았으면 소리도 좋고 계속 연주하고 싶은데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시 뛰었다가 그 자리로 다시 오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연주하면서 다시 연주하다가 말고 다른 코드로 연주하다가 말고 A마이너 가만 있어봐. 검지 2번 줄에 1번 프렛, 약지 3번 줄에 2번 프렛, 중지 4번 줄에 2번 프렛 그렇게 하고 연주 이렇게 하면 노래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잡고 나서 연주한 거는 의미가 없고, 뛰었다가 돌아오는 거. 뛰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마이너, 둘, 셋, 넷, 뛰고, A마이너, 둘, 셋, 넷, 뛰고, A마이너, 둘, 셋, 넷, 뛰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립니다. 자, 2번 줄에 1번 프렛 검지, 3번 줄에 2번 프렛 약지, 4번 줄에 2번 프렛 중지, 플레이는 5번 줄부터 다시 A마이너 2, 3, 4 뛰었다가 A마이너 2, 3, 4 뛰었다가 A마이너 2, 3, 4 뛰었다가 A마이너 2, A마이너 2, A마이너 2, A마이너 A마이너 뛰고 A마이너 뛰고 A마이너 뛰고 A마이너 2, 3, 4 A마이너 2 A마이너 2 A마이너 뛰고 A마이너 뛰고 A마이너 2, 3, 4 네, 오늘은 A마이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